자, 3부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 뭐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 뭐 본부장님 있어서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혼자십니까? 예, 네. 오늘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한 분씩 하다가 또 같이도 하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계속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 슈카님이 네. 아 교수님 제가 옆에 있어서 말씀 많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는 네, 네. 배려인 척하면서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 게 아닌가. 랜덤으로 이렇게 예, 네. 한 분하다 두 분했다. 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 박 교수님이 더 많이 나오기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오기 바라면서 한번 오늘 좀 시장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선물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더 봐야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빠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개별적인 악재는 안 보이니까 오늘도 편하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제가 준비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 세 가지 주요 제목을 잡았는데요. 잘 나가고 있는 중국 전기차 3인방 얼마나 잘 나가는지 같이 볼 거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세 가지 바닥과 해결 방법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차트인데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야 미국 시장이 정말 정말 강하구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가지 주제를 한번 가까이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기 전에요. 지수형을 볼 건데 지난주 흐름입니다. 지난주 보게 되면 다우가 0.4% 마이너스, S&P 500 0.4% 마이너스, 나스닥이 1% 좀 넘어가는 하락을 좀 보여서요. 가장 안 좋았고 사실은 주간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 흐름이었지만 월간 기준, 월봉 기준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7월까지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도 시장이 너무 강해갖고 내가 주식시장이 너무 수익도 좋고 볼 필요가 없다 말보다는 아 시장이 어려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어쨌거나 지금 월봉 기준 6개월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부터 빨리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중국의 사교육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TL Education. 8월 5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실적을 발표를 오늘 취소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고요. 실적 발표를 취소하면서 일단은 그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얘는 이제 8월 5일 날 1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는 8월 3일 날 4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역시 취소. 실적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제가 기사가 없어요. 그냥 취소했다는 거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할 때 보통 어닝 가이드 내면서 어닝 가이던스를 이렇게 전망을 치를 그렇죠. 내놓으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전망치, 그런 어떤 약간의 그 계획들이 뭔가 중국 당국을 뭔가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시켜 놓고 뭔가 다시 한번 그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 갖고요. 물론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이었으면 오늘 폭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실제 오늘 보니까 중국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 왜 오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 2% 지수 올라. 예. 근데 이제 이 중국장은 올랐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올랐다는. 예, 아닙니다만 일단은 조금 더 심리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네. 이제 조금 규제가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실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 사실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기사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 발표 연기하는 거는 크게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뭔가 제시할 게 없을 때 네. 숨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하는 건데 뭐 이들 기업들이 뭐 숨길 게 있을 만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예. 워낙 그 지금까지 쭉 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발표 취소한 것들은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추후에 일단은 일정을 공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일정이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걱정을 좀 하시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제 공시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워낙 소송이 빗발치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나중에 소송거리 아닌가요? 못 나오면요. 못 나오면. 잘 나오면 뭐 그냥 넘어갑니다. 예, 예, 예. 너희가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지연됐구나.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 네. 실적이 아주 못 나왔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TL 에듀케이션은 고점 대비 93% 하락했고요. 신동방이라는 이 기업은 89%가 빠진 그런 모습 보여요. 실제 10분의 1 통이 났다는 것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시장을 움직이는 분, 굉장히 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의 3대 바닥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심리가 바닥이다. 네. 네. 두 번째, 밸류에이션이 바닥이다. 세 번째, 포지션. 그러니까 즉, 이게 누구도 중국 시장 보유 안 한다는 거죠. 바닥이 세 가지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 회색, 네. 회색이 미국 주식에 대한 지수 흐름입니다. 네.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차는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에서 중국을 빼게 되면 꽤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 문제라는 거죠. 아.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예. 큰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인데 중국은 이런 세 가지 바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세 가지 바닥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 아니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돈을 푸는 거죠. 그거 외에는 올라올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시장을 예측 잘하시는 분인데 예. 이분이 이 세 바닥을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완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중국 시장이 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만간 규제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통화 정책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조만간 될까요 이게 어쨌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켜갖고 장을 떠받치는 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이 처참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인다는 거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 되게 많죠. 근데 어쨌거나 중국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중국이 좋은 기사가 없잖아요. 예. 웬만하면 안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예. 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리포트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종목은 제가 좀 걸리는 게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선행 PR, 포워드 PR이 역사상 최저점이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18.9배입니다. 19배죠. 19배. 네. 근데 역사 저점이 18배거든요. 거의 오. 다 왔어요. 이게 지금 PR, 포워드 PR의 차트의 예, 모습인데 예.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렇네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실적은 그대로인데 예. 주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지금 퍼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낮을 때 18배가 언제였냐면 혹시 2015년 겨울 예.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2015년 겨울.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2013년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예. 쭉 이끌다가 2014-15년 동안 맨날 뭐 2015년도에 보게 되면 연초에 예. 금리 인사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하다가 예. 결국 12월에 금리 인사 하거든요. 2015년 첫해 예. 겨울에 12월에 예. 그때 이제 금리 인사 하면서 주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때 폭락했던 때 말고는 아 18배요? 지금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세상에 그 동양의 아마존에 불리고 있는 알리바바가 정말 주가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어닝 가이던스 전망치는 예. 그리 좋지 않은 걸로 좀 보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또 나오면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알리바바 정도는 제가 보기에 좀 아까운 종목을 해갖고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 아, 예. 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8월 달에 대한 시장 흐름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망을 하자면 저희가 뭐 전망할 수준까지 제가 지식이 없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난 해 8월에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1950년 이후에 선거 끝난 8월 달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지수의 네. 흐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오지는 지표잖아요. 예. 보통 이제 한 50년 이상이니까. 근데 보시면 다우가 1.7% 마이너스였고요. S&P 500이 1.4% 마이너스. 나스닥도 역시 1.2%가 빠지면서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더욱이 또 러셀 1000도 그다음에 러셀 200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 8월 달이면. 특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온 8월 달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6개월 연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8월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사실 뭐 더위 먹은 것도 뭐 있겠지만 하여간 뭐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번 통계는 약간 적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러셀 1000과 2000에 대한 차이만 말씀드립니다. 러셀 1000은 보통 상장한 종목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00등까지 네. 종목이고요. 러셀 2000은 뭘까요? 그럼 2000등까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1001등부터 2000등까지구나. 아, 그렇죠. 아. 1001등부터 3000등까지. 3000등까지. 예, 예. 그렇게 아. 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시장이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잔치에 먹을 게 없더라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잔치가 컸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보통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예. 실적을 발표한 그 당일날 주가 흐름 반응이 예. 보통 좋았다고 여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랬다고 생각하는 보통 어린 서프라이즈 나와서 네. 주가가 올라갔다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한 2시간을 하려 해갖고요. 직전 4분기 네. 이번 분기 포함한 직전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당일의 반응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플이 5년 동안에 50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아. 직전 4분기에는 전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번 분기 마찬가지였고요. 네. 앞서 3분기 똑같이 진짜 발표하자마자 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주식들은 올라온 모습은 네. 실적 당일날 급등한 게 아니고 꾸준히 올라온 올랐던, 거죠. 아. 이게 딱 누구 모습이냐면 딱 박 교수님 모습입니다. 왜? 우리 박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 시험 당일날 공부하지 않고 평상시에 공부해서 오히려 시험 당일날 시작 주무시고 뭐 이러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또? 딱 그런 겁니다. 실적 발표 당일날은 예. 그냥 못해요. 못 나오지만 평상시에 주가 올라가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을 보인 거예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동안에 뭐 1년 평균 100% 상승을 보인 거거든요. 그건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애플 안 좋았다. 그 다음에 또 한 점 안 좋은 게 있는데 아마존도 역시 사전 전패의 모습 보였습니다. 똑같이. 사실 이제 보게 되면 그 이제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지만 예. 아마존도 제가 10명 중에 9분은 다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 안 좋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의외 종목이 하나 나오는데 알파벳은 전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나올 때만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MS가 사전 3승 1패,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사전 2승 2패로 거의 동률 이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과 아마존은 실적 때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지금의 상승을 보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통 좋은 종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좋을 때 남이 네. 쉬고 있을 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네. 이제 항상 기본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구로 보면 3원 타자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5년 동안에 애플이 1등입니다. 그렇네요. 애플이 1등인데 올해는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MS가 거의 중간에 하고 있는데 MS는 깍두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기본하거든요. 그다음 3위가 아마존이고요. 4위가 알파벳 페이스북인데 보통 5년 동안에 상승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두 종목입니다. 실제 실적은 대동소예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간 게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고 못 간 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실제 실적 발표의 모습은 약간 키 맞추기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플과 아마존이 나쁘더라도 원래 안 좋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좀 체크해놓지 않는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도 놀란 게 애플은 전 진짜 사전 접해낸 걸 몰랐습니다. 근데 뭐죠? 그 전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 예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말할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5년 매출 전망을 같이 갖고 왔거든요. 예. 앞으로 5년 동안입니다. 예. 보게 되면 애플이 약 18%. 페이스북이 23% 정도 나오고요. 알파벳이 21%, MS가 17%, 아마존이 38%가량 나와주면서 역시 외형은 커진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사실 아마존이 이번에 좀 못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매출이 좀 미스했거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사실 이번에 팬데믹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집에서 홈쇼핑하는 거 약간 좀 줄은 것 같아요. 질렸군요. 아. 질렸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이왕이면 나가서 한번 좀 이렇게 뭐 보고 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가서 뭐 드시면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커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봤더니 프라임 회원에 대한 가입자 순증이 약간의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커머스에 대한 약간 불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를 꾸준히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 대비 괴리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대부분 다 괴리도가 10% 이상입니다. 특히 아마존은 무려 28% 가까이 우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기관들 얘기를 어떻게 믿어? 뭐 증권사 얘기를 어떻게 믿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끝나면 발빠르게 이런 거 더 조정하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들어가면 애플부터 쭉 해갖고 빅테크는 적어도 10내지 2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 아마존의 최고 목표치는 5,000달러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좀 최근에 빅테크 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쌌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장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10% 이상씩 5년치 전망치를 보인다는 건 그냥 세상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팬데믹 더 길어진다 그러면 네. 이들이 또 돈을 벌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 사실 네. 근데 언젠가는 또 정체가 나오겠죠. 피크가 나 예. 찍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마존이 이번에 급락한 것도 한 1년 지나면 네.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이고 그런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사실제 그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 당일날 그리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의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간 거는 그런 평상시에 네. 비신을 발휘한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빅테크 종목들은 이번에 좀 재미없었지만 여전히 관심을 두시라고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유부터 네. 백신 가격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고 일부러 딱 원화로 표기가 되어 있는 아, 예. 국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화이자부터 보겠습니다. 21,200원에서 26,700원으로 약 25% 네. 올립니다. 이번에. 네. 그다음에 모더나는요. 26,000원에서 29,400원으로 약 10% 올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사실은 이 두 약이 굉장히 선호하는 약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선호도 그다음에 또 뭐냐면 추가 접종 이런 거에 따라서 물량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얘가 갑이죠. 갑. 네. 갑이다 보니까 갑지 비슷하게 가격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인 건데요. 실제 화이자가 만약에 이런 게 반영된다 그러면 최대 560억 달러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560억 달러 매출이면요. 지금 매출입니다. 지금 현재 매출. 지금 현재 지금 매출이 전체 약 제약에.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다 반영이 되고 더 약이 잘 팔린다 그러면 최대 매출치니까요. 사실 이걸로 돈을 다 번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또 엄청 남는답니다. 마진율이 엄청나대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약회사는 뭐 네. 마진율이 그렇잖아요. 엄청나니까요. 네. 원래 이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익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모더나 역시 30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제가 보기에 모더나하고 화이저 같은 경우는 백신 하나로 네. 떼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저기 그 우리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 코스트도 얼마 안 들었어요. 맞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제약회사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그 IB가 화이저에 대한 목표 평균 매출 그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좀 싸게 해야지 그 뭐죠? 빈민 국가들이 예. 많이 많은데 이거에도 말이 많더라고요. 반달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전기차 3인방을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오부터 리오토 샤오펑까지 7월 달 인도 대수가 나오는데 니오가 7,931대 124.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예. 리오토가 8,589대 251%가 증가했고요. 샤오펑이 8,040대 22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대수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 총 인도 대수가 쭉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파라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지금 테슬라가 중국 가갖고 예. 리오나 리오토 샤오펑하고 저는 솔직히 경쟁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지금 경쟁이 꽤 되고 있고 실제 리오나 리오토 샤오펑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국에서의 어떤 그 네 개 기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니오 같은 경우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니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좀 빠지는 아마 빠지거나 좀 보합권일 텐데 니오만 6월 달 대비 좀 빠졌다고 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많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보시면 샤오펑이 말이죠. 예. 올해 총 판매 대수가 인도 대수가 38,000대인데 7월 달만 8,000대가 팔렸어요. 야. 엄청난 팔이 지금 여름 되면서 예.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얼마나 더 빨리 팔렸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 시장이 약 18년 만에 최고로 강한 시장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건데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글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이게 뭐냐면 80, 70, 60, 50, 40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 의견 중에서 바이하고 오버레이트, 그러니까 매수하고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에 비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전체 의견 중에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가 약 60%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나오면 6은
발견 아니면 비중확대 의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의견이 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건데 2010년, 21년 동안에는 약 53%, 그리고 2003년, 2009년까지는 약 48%, 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막 아이비가 의견을 막 주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보수적 전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는데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부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수치냐면은 예. 2002년 7월 30일 날 보시게 되면 그 샤베인스 옥슬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예. 강력한 회계 부정을 막는 법입니다. 아. 이게 2002년 6월이 아 10월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월 30일입니다. 이 샤베인스 옥슬리법이 나오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보통 예.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전에는 이 하얀색 박스 보시면 그때는 보통 막 8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냐면 너무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막 의견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발생하고 나서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견고하게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그 모습이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10개 중에 6개는 투자기는 보통 매수기는 보여주는 기업의 투자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시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마 저 법은 IT 버블 때문에 한번 문제가 크게 돼서 한번 제정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쭉 빠지고 그때 IT 버블 때 약간의 그 기업에 대한 관심 관리가 좀 소홀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버블 만들고 나서 예. 쭉 빠졌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어쨌거나 많은 기업들이 현재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매수 혹은 비중 확대 의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잘 하시려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아마 각각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현재 주가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 추이가 나오잖아요. 네. 목표 주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빅5 중에서 유일하게 내려가는 게 한 종목이 있거든요. 예. 아마존 내려가는 그런 예. 모습 보고 나온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기업 사시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할 때 아, 나는 기관들 말을 믿지 않아. 나는 증권사의 말을 믿지 않아. 이들은 보통 매수인 얘기가 주식을 판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만약에 그 주가가 내려가는데 목표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은 여러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상당히 수익률이 가장 크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네. 100년 만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5% 이상의 하락 없이 185일째 네. 순항 중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통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기업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네. 5% 이상 하락하는 게 1년 중에 3번은 나옵니다. 보통. 네. 네. 왜냐하면 고점 대비니까. 네. 근데 고점 대비 4% 가면 다시 올라오고 와. 좀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해서 현재 185일째 영업일수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0년 만의 기록이거든요. 굉장히 조정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어렵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이 문장에 잘 보시죠 한번. 이 문장을 잘 보셔야지 오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네. 오늘 성공하시는 겁니다. 고점 대비 5%이랑 하락 없다. 뭐가 숨어 있죠? 잘 안 보이는데요. 현재 S&P 500 지수란 말이 나오죠. 현재 네, 현재 S&P 네. 500 지수 네. 모든 기준은 주요 지수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S&P 500 지수가 그렇다는 거지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평균값을 따졌을 때 늘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S&P 500 지수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 약간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주식이 되게 많겠죠. 그렇겠죠. 제가 세어봤더니 우리 많은 우리 주진이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 그 50 종목이 보게 되면요 반반입니다 반반. S&P 500에 들어간 네, 거 반? 아닌 거 반. 아닌 거 반.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이 없게도 반인데 그게 다 S&P 500 아닌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다 아이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보통 투자할 때 가이드라인 치잖아요. 그 칠 때 S&P 500 투자 가장 제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안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시면 이런 것도 관련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오늘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진짜 지수 대비해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하신 분들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S&P 500 종목인지 아닌지 파악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기사가 나온 거 보고요. 출발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스퀘어라는 기업 있죠. 스퀘어는 이번에 그 애프터페이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기업인데 애프터페이가 뭐냐면 네.
이게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할부 거래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물건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지불 나중에 하는 거. 예. 그걸 상당히 특화된 기업인데 이번에 스퀘어가 그 기업을 2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스퀘어는 주가가 빠지게 되고 예. 이 애프터페이는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현재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0% 프리미엄 붙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스퀘어 주식은 약 4.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 중소 상인들을 보게 되면 단말기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 보통 단말기에 꽂은 다음에 긁으면 네. 결제가 되는 그런 회사인데 실제 애프터페이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시너지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290억 달러라는 자체가 너무 커 보이는 게 아닌가. 현재 스퀘어의 1년 동안 매출이 290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충당할지가 되는 한 포인트고 일단 나중에 혹시 기사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그 부분을 해결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너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나오는 그림이 이 분이 이제 잭도시의 모습인데 네. 이분이 스퀘어 창업자거든요. 아. 오늘 굉장히 많은 인터뷰하시면서 이 기업 인수하면 상당히 좀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일단은 인수가 잘 돼야 되는 게 급선무니까 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아,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버스 스탁 스플릿에서 이건 뭐냐면 역병합. 그러니까 주식을 역감자라고 그러네요. 보통 네, 한국, 네. 한국말로 치게 되면. 네. 주식을 8줄 한 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리버스 스플릿 하는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일단 좀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워낙 주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 좀 명수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주가 좀 높이기 위해서 일단 좀 병합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흔히 액면 분할하고 나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병합은 나요? 예 병합 보통 주가가 빠지죠. 아 빠지죠. 예. 네. 병합하는 기업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병합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싸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보유한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변함이 없는데 네. 비싸 보니까 또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물량이 또 나오고 그렇게 보통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E에 대한 이런 리버스 스플릿 같은 게 악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장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시작했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나중에 보고요. 시작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종을 하나 사야 되는데 저희 종 하나 사야죠. 종을 장시작 사서, 바로 한번 보고 다시 와야 되는 거니까요. 종 사갖고 주시면 제가 치겠습니다. 아 교수님 치시면 좋겠네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S&P 500이 0.51% 플러스 출발했고요. 예. 다우도 0.34% 플러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나스닥도 역시 0.59% 올라가면서 3대 지수가 오늘은 기분 좋게 나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지난주에 대한 어떤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보고요. 먼저 돌아오겠습니다. 와, 맵이 말이죠. 오늘은 그냥 10%인데요. 네. 녹색 총원의 물결인데요. 그렇네요. 네. 진짜 붉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까지 네. 그냥 소폭 마이너스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2.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0.58%, 페이스북도 다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도체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오늘 테슬라가 올라오는 모습은요 전기차 네. 아까 중국 전기차가 예, 예.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전기차에 대한 경쟁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예. 좋은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주가 올라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화이자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까 보다 온 기사인데 일단 오늘 그 백신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주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시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다만 기사 먼저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화이자, 바이온테크 같은 기업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기업들인데요. 모두 가격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예, 화이자가 2.5%, 그다음에 화이자가 1%, 바이온테크가 5.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더나가 2.5%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버가 말이죠. 우버가 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우버가 일단은 그 소프트뱅크에서 주식을 좀 팔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버는 지금 약간의 뭐랄까요? 그 최근에 경제 재개의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면
바깥으로 많은 분이 나오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운전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들 기업의 강력한 어떤 그 사업이 뭐냐면 음식 배달 사업이에요. 우버이츠 하고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주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 매수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빈후드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로빈후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IPO 하지 않았습니까? 네. IPO에 로빈후드 앱 설치자 30만 명이 직접 그 IPO에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요? 30만 명? 근데 어쨌거나 나와서 그 결과 발표되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특이한 뭐 공모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도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오토 아까 말씀드렸죠. 리오토, 리오 샤오펑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7월 달 딜리버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앞에 기사 보니까 지금 이제 8월 달 오늘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출발이 좋다고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다우가 역사상 고점에 다시 한번 다가서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니까요. 오늘은 적어도 편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국내 주식 분위기가 좀 약간 뭐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주변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에서 산업별 업종별로 포트를 바꾼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도 아예 미국 주식으로 이번에 좀 더 포트를 더 실어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많죠. 네. 네. 그런 분들이 훨씬 요즘 방긋 웃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은 미국 하실 때 보면 뭐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막 클라우드 업체라든지 과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저희도 대표적으로 니콜라도 이상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말고 아는 기업들 한번 적어 수첩에 적어 보세요. 네. 솔직한 얘기로 일반인들이 미국 기업을 수첩에 적을 때 최소한 30개에서 50개 나옵니다. 그렇겠죠. 뭐 스타벅스부터 네. 맥도날드부터 나이키부터 네. 애플부터 페이스북 쫙 적잖아요. 근데 네. 유독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세요. 그렇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 미국 주식은 영어가 내가 안 돼서 못하고 네. 미국 기업을 잘 이해 못해서 못하고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30개, 50개가 다 사상 최고치 가기 때문에 그렇네. 오늘 적어보시고 그 기업을 가지고 포트폴 짜시면 그게 1등 기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굳이 뭐 요즘 테마다 해서 노블록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한 뭐, 거 안 해도 메타버스 막 이거 네. 이해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여러분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지금 현재도 사상 최고치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나이키요. 그렇네요. 나이키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이키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도 아 주가 급등했는데 지난번 실적 잘 나오고 나서 급등했는데 네. 이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겠냐고 말씀하시면 되게 많았는데요.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와, 아예 점핑을 했네요. 네, 나이키 보시면 이날 점핑하고요. 이게 15%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무거운 나이키 주식이 이렇게 흘러내리겠지 생각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네. 미국 기업엔 여러분들 딱 실적이 나오자마자 이 앞서서 보여준 이 차트의 모습은 실적 그 기존의 실적에 보여준 나이키였고요. 이 이후의 모습은 실적이 좋아진 다음에 나이키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려오겠다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 빠지지 않는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래서 실제 실적이 나온 그 당일날 주식을 매수해도 네. 충분히 이익이 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 미국 주식 손해보고 싶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저도 장 본부장님 통해서 아 진짜 한국 그 주식의 추이하고 움직임하고 미국 주식은 정말 달리 봐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걸 눈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전도사가 되셔서 우리 주머니를 또 두둑하게 해주셔야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또 준비된 건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본부장님하고 또 저는 내일 또 풍성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3부까지 이렇게 진행을 마쳤고요. 저는 또 내일은 우리 슈카님이 오시네요. 우리 슈카님이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저는 다시 수요일 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